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주위에 제네시스, 벤츠, 그랜저도 진짜 많이 보이더군요. 그게 너무 대중차 같아 보일 정도로, 우리 집 아파트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뭐, 좋은 차 모는 거 자유죠. 자유인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여러분, 책임은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자유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뭐냐 하면, 대출 받아놓고, 대출 빚을 안 갚습니다. 맞잖아요. 대출 내는 거 자유입니다. 대신에, 대출 빚을 갚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 없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람들이 왜 자유만 누리려고 그래? 다큰 성인이 말이야. 사회 시간에 안 배웁니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왜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아요? 책임지지 못할 빚이 져서 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기 전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이제 따져보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쾌락적인 자유만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구입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를 내가 굴릴 수 있는데, 능력이 좋은데 굴린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굴리면 능력이 좀 부족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시점인데, 돈을 안 모으고, 차를 못 떼고 사버리니까. 그 차를 사는 것도 아니지. 대출받은 거지, 대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대출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냉정히 말하자면. 스마트폰도 대출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아이폰 16 나왔을 때 아이폰 16 이제 추후가를 현찰로 구입한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급제로 구입한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자급제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장담하는데. 그냥 폰값 비싸거든요. 비쌉니다. 사실 지금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자급제로 구입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나왔죠. 아이폰 16이 보니까 저번 모델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아마 16 기본 모델은 한 135만 원 정도? 125만 원이 가장 기본형인데 256기가 사면 135만 원. 비싸겠지, 저번하고 가격이 똑같으니까. 뭐16 플러스로 사면 256기가 기준 150만 원 하겠지. 근데 이게 참 비싼 금액이 하거든요. 근데 다 할부야, 할부. 할부로 사는 거 빚입니다, 빚. 이자가 다 붙거든요. 스마트폰도 여러분 보면 생각보다 고금리 이자 붙습니다. 대부분 약정이에요, 약정. 물론 약정을 살수 있다고 쳐. 뭐 자동차만큼 큰 금액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좀 심하게 자유만 생각하고 자유에 뒤따드는 이 체인 같은 소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큰 책임도 뒤따르는 건데 막상 그 부분에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뒷감당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저런 자동차 구입을 왜안 좋게 보냐 하면 뭐 능력이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차를 몬다고 하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절대 돈 많은 사람들이 몰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돈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나이 좀 있는 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 한번 생각해봐. 20대는 30초만 생각해봐. 그때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모아도 큰 돈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직장생활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보다 돈 벌면 나간 돈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모아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 겪어봤던 그 나이 때잘 나가는 친구 별로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남자들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20대 후반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바로 대기업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기업 들어가려면 시행착오도 많이 거쳐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노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설령 공무원 들어가도 공무원 올 가지고, 뭐 저런 고급 세단은 모이지도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런 고급 세단을 모는 걸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적습니다. 적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냐면 올려치기를 못해서 안달이야. 올려치기 뭐 걔네 사서 400, 500 쉽게 얘기하고, 요즘에 뭐 제네시스 뭐 좋은 차 모르는 사람 많다, 뭐돈 많으니까 모른가 보다, 이렇게 말을 쉽게 얘기해.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왜이 모양일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소비가 얼어붙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맞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내수 경기가 안 좋을까요?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 하지만 실제 실상은 절대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숨막히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보다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돈을 모아야 될 시기에 저런 비싼 세단 사면 돈이 모이겠습니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발 좀 올려치기 좀 그만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우리 좀 위태위태한 사람도 많습니다. 감당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왜 주담대 대출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연체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대출 연체가 뭐예요? 대출 줬는데 제때 못 갚는 거죠. 대출금이 점점 밀리는 거죠. 은행에서도 계속 봐주지 않는 거죠. 그런 대출 연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카드 리본이 비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써서 못 갚는 정도가 아니라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했는데 그돈 빌리는 거잖아요. 빌려놓고 못 갚아서 점점 카드 이자가 붙는 분들 점점 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채가 장난 아니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그건 부채가 안 생기겠죠. 부채 만들이라 안 만들겠지. 근데 부채가 왜 많을까? 별로 잘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흉내를 내다가 지금 옆구리가 터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팽창기였으니까 돈잔치도 하고 초기선 요구도 하고 온갖 호화스러운 취미 누리고 다녔죠. 지켜보세요. 지금이야 별티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해야 갈수록 그 곡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뉴스로 보도된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팽창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수축기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시기일까? 그동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려가겠죠. 그동안 말도 안 돼, 올라갔죠. 근데 이 올라간 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거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거품이 꺼질 시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이런 호화스러운 취미라고 하죠. 선비들이 하면 안 되는 취미나 이제 사치를 많이 즐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 뭐, 좋은 자동차 구입, 그리고 영끌. 굳이 아파트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는데, 남들 산다고 덜컥 많은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 산 거. 그리고 해외여행. 아니, 돈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아니면 뭐,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데, 그놈이 여행이 뭐라고 맞잖아요. 뭐, 여행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잖아. 뭐, 돈 많이 벌 여유가 있으면 여행 가도 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행 갑니다. 일단 여행 갔다 와 생각하자. 아니, 무슨 그놈의 해외여행이 뭐 그렇게 밥 먹여 준다고? 맞잖아요. 원래 여행은요,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취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언제부턴가 뭐 개나 소나 다 해버려지게 돼버렸죠. 당장 노는 사람도 뭐 알바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대출받아서 간다거나. 그런 호화스러운 취미 늘렸으면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근데 책임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애초에 호화스러운 취미를 감당할 만한 그런 깜냥이 안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있잖아요. 사치스러운 거 누리면 안 돼. 멀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령 10kg만 들어도 팔이 절뚝거리는데, 갑자기 50kg 들면 어떻게 했어요? 팔 빠지겠죠, 여러분.
딱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 화물차 같은 거 있죠. 화물차 지금 1톤 차에다 1톤 실어야 되잖아요. 그 최대 적재 용량 적혀 있죠. 1톤인데 5톤이면 어떻게 됐어요? 차 내려앉죠. 하중 다 쏠려가지고. 맞죠? 차다 망가지죠. 예, 그런 겁니다. 애초에 능력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저런 사치스러움, 호화스러움 누리면 안 되는데, 맛보면 안 되는데, 너무 깊이 맛봤어, 이게. 근데 나중에 이걸 다 돌려받아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모든 자유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크게 내줬으면 책임도 크게 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유의 쾌락만 빠진 나머지 자신들이 감당하게 될 아주 큰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근데 이제 큰 책임을 져야 될 시점이 왔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켜보세요. 지금이야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해야 갈수록 그 곡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커지죠. 근데 곡소리 커져봐야 뭐합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제 어떤 세상이냐면요. 내가 힘들어도 안 도와줘요. 누가 안 도와줘. 결국 자신들이 벌린 것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책임지면 정말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내가 빚이 있어. 이제 가족이 도와줘도 안 도와줘요.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 그럼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감당하려고 하면 쉽겠냐고. 빚 1억 이상 지신 분들 한번 갚아보세요. 빚진 데 좋았지. 갚아봐 한번. 본인 노력으로. 아마 청춘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남들 하고 싶은 거다 포기해야 돼. 일만 해야 돼, 일만. 제가 빚이 쉽게 갚아질 것 같으면 뭘안 하겠죠. 근데 빚을 갚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천만, 이천만 원 갚아도 오래 걸립니다. 답답해요. 빚 갚는 게 이게 힘들어요. 왜냐? 돈을 벌어도 버는 게 같지 않으면 돈 버는 쪽쪽 돈 빌린 쪽으로 다 가잖아, 이게. 계좌이체 딱 해놓으면 300 벌어도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있어. 그러면 한 200, 한 30,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70만 남아요. 이 쇠가 빠지겠는데. 이걸로 뭐, 품값이나 이제 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이게. 그럼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냐? 답답하단 말이야, 여러분. 이 생활 10년 한다 생각해보세요, 10년. 내가 빚을 억대 이상 져가지고, 내가 번돈 구경도 못하고, 자꾸 은행에 돈, 대줘가면서, 갚아가면서, 나는 그냥 뭐, 문화생활도 모르고, 계속 일만 하고 살아야 돼. 일요일도 일만 하고 살아야 돼. 365일. 그러면서 이제 나이 먹어 가는 거예요. 계속 나이 먹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갚을 때 되면 이제 이미 나 늙었어. 그나마 다행이지. 늙었어도 다 갚았으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다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춘을 바쳐가면서 열정을 다해가면서 참아가면서 자신이 벌린 것들,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을 끝까지 책임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애초에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갚게 된 생각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수밖에. 앞으로 빚 있는 사람들을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대할까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안 엮이려 할 겁니다, 앞으로. 누가 빚 있다고 하면요, 절대 안 끼워줄 겁니다. 모임에서도 안 끼워주고, 친구들 개 모임에도 빼버리고요. 동호회 갈때안 시켜줄 겁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고 가족들하고 등을 돌려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고독사 보면 보통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고독사 많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로 까보면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결혼했는데 이혼한 거야. 왜 이혼했냐 하면 이제 사업하다 망하거나 아니면 뭐 대출과도 잘못해가지고 본인 잘못 써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집 팔아버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한테도 영영 생이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내 주변인의 인간관계가 다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한테 등을 돌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된 분도 있지만 이제는 좀 이것저것 다 하고 살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준비가 안된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체감하는 수밖에. 생각보다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제 곡소리 내도 아무도 안 쳐다볼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임 없는 자유 없습니다. 내가 말도 안 되게 자유를 누렸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한 겁니다. 그것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